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쭉막 읽을지도 몰라요. 열의 명호품 제12권 정각을 이루다 그때 세종께서 마갈제국 아랏냐법 보리도량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광명전 연하장 사좌좌에 앉으시었습니다. 뭐 이제 뜻은 하나시겠죠. 이런 글자의 사를 견주어서 이치를 더듬으면 보광명전은 뭡니까? 내 마음도 한량없이 넓다. 바다같이 넓다. 보광명이다. 그죠? 부처님도 그와 같았다. 그건 따라간다. 연화장이다. 연꽃은 어떤 탁한 여여나 불착수 심청청 초호피라. 연꽃이 아무리 탁한 데 있어도 오염되고 물들지 않는다. 사자자에 앉아있다. 쪽제비나 여우처럼 그렇게 잔머리 굴리지 않는다. 사자자다. 그죠? 예. 사자가 한번 표현을 하면 어떻습니까? 백수가 뇌가 찢어져 버린다잖아요. 백수라고 하는 거는 잡짐승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잔머리, 잡념이래, 잡념. 염도 영궁 무념처가 바로 사자후고 사자자죠. 자, 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면, 이것도 이제 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면, 이게 부처님 이름이라 사실은. 아직 원만을이거든. 두 가지 행위의 길이 끊어져 있었으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 있었으며, 부처님이 머무시는데 머물며, 부처님의 평등을 얻으셨으며, 장애가 없는 것에 두 가지 행, 이런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소지장과 번뇌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돌아오는 길이 막혀버린 거, 나갈 길이 막혀버리고, 돌아올 길이 막히면 난감하잖아요. 예? 자, 일로 보세요. 여기가 이제 내 고향이요. 고향인데, 눈을 잃어버렸어. 나가는 출발점이 어때요? 가는 곳마다 시행착오가 겪어져요. 그쵸? 천리 가면 천리 틀리고, 만리 가면 만리 틀리고, 가는 곳마다 한 번도 맞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눈을 감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로 나가도 틀리고 절로 나가도 틀려. 이게 이제 소지장이라고 그래.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 둘 이렇게 우리 한 여섯 단계를 계시는 곳에서 끊어 들어오잖아요. 번뇌장으로. 이 번뇌를 하나 척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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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번뇌를 척파하면 뭐가 생겨요? 열반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이쪽에 있을 때는 그 소지에 있을 때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 그러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는 나가는 길이 출발 처음에 잘못됐으면 가도 주차하기 시행착오고. 그러니까 저기서 업장이 두꺼우면은 산 넘고 물 건너 돌아올 길이 가도 장애가 막히잖아요. 그죠?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돌아올 길이. 그 번뇌가 많으면 고요한 열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번뇌가 다 꺼져버려야 정멸이잖아요. 이게 돌아오고. 그럼 그 자리를 깨치고 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부리가 바로 뭐예요? 니르바나 그 자리더라. 똑같잖아요. 그 이행이라고 하는 게, 야, 나가는 길도 깜깜하고 들어오는 길도 깜깜하고 그렇게 이 아집 덩어리고 법집 덩어리, 개인 인간 중심에는 아집이라 그래요. 그리고 객관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또 있다고 고집하면 법집이라 하거든. 예? 이런 데 대해서 심각한데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봐. 몸 아프면 병원은 잘 간다. 이 아프면 치과 갔다가, 눈 아프면 안과 갔다가. 이거 아픈데 도대체 하안경을 안 본다는 거지. 희한하지.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셨으며, 그건 뭐 여러분들 너무나 아실 것이고, 많이 들어가지고, 부처님 머무시는데 머물렀고, 어디에, 부처님 어느 데 머무십니까? 무주이주라. 머무름 없는 데 머무르시는 게 부처님 머무신, 응무소주 이생기심. 부처님 제일 좋아하시는 소주는 응무소주, 진로소주다. 응무소주. 부처님의 평등을 얻었으며, 장애 없는 곳에 이르렀으며, 외도가 법을 가히 굴릴 수 없다. 외도가 굴릴 수 없는 법이 되면 이걸 바로 우리 흔히 난성지라 합니다. 난성지.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으시며,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 공포,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세우며 삼세를 두루 다 보시었습니다. 삼세를 두루 다 보면 어때요? 삼세를 두루 다 본다는 말은 신불망치 과거법이라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역불탐착 미래사라 미래에 허망하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불어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바에 쪼그라들거나 의시되지도 않는다. 삼세가 실공적이라 요달 삼세 실공적이라 삼세를 두루 본다고 하는 것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을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쭐대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은 내 왕년에 이러면 쫄딱 망했는 놈들이 과거 자랑하거든. 내 왕년에. 왕년거사 많잖아, 우리 왕년에. 왕년거사.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이제 뭔지 지금 현재 꼬라지를 다 알지. 자기만 모르지 금방 뽀록 나버린다니까. 복사해 놨습니까? 메일 봤습니까? 아니요, 카톡은 봤는데요. 그래, 안 해놨던데요. 메일 봤냐니까. 메일 보라면 메일 봐야 되고, 카톡 보라면은 카톡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삼세 두루 다 보셨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끝이 없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기분 좋음 한번 해석하고 아니면 내려가고. 십불찰 미진수의 모든 보살과 더불어 함께 하시니 모두 일생보차 아님이 없었는데 모두 다른 지방으로부터 함께 와서 모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열의 현상품에 그쪽에 옛날 그 보현보살하고 있던 대중은 구대중들이고, 그죠? 여기 또 그 열의 현상에 또 이제 신대중들이 왔지만 이것도 이제 신대중들이 왔잖아요. 다른 지방으로부터 사람이 온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집에는 먹을 만한 음식이 있고 치료할 만한 약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그럼 이 법이 좋은 법이다. 부처님 법이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다른 데서 대중이 온다. 이게 시원찮은 법이다. 쪼그라드는 법이다. 이러면 이따가도 다 그 집에 가니까 음식 상했다. 오라 하면 가겠어요. 그, 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는데도 못 알아들을까? 그 눈이 그냥 까막눈이다. 이게. 모든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모든 업의 가보와 그 하나하나 뜻이 다 있어요. 그 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업의 가보로 마음으로 향하는 차례와 일체 글의 뜻과 세간과 출세간의 유의와 무의가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관찰하였느니라. 유의가 무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100% 같은 겁니다. 유의법이 바로 무의법이요. 똑같이 보시를 하는데 유의 무의가 어디 있겠어요? 일체 현성은 무의법으로 보시하고 부주색 보시를 하는 것이고 중생은 지가 근기가 안 되니까 보시 똑같은 거 10만 원 주면서도 온갖 생색 다 내고 그리고 한 번도 남 준 건 안 까먹는다. 그리고 특히 탁구를 쳤다. 졌는 거는 다 까먹고 내가 그때 니인데 한 판 이겼다 이거 한 판 이겼다 이거 그럼 그 10판 져가지고 9판 중에 한 판 9판 지고 한 판 이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유의법에 사로잡힌 사람 특징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가 9번 이겼는데도 그 사람 네가 그때 이겼더나 이러고 자기 이긴 걸 얘기 안 해. 그래요. 그거는 고수가 있죠. 이게 잘해놨다.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잘 관찰하느니라. 그 다음에 사신문의 법을 정하다. 자, 1회차에서는 열의 현상에서 사신문이 벌어져가지고 1회차에서 해석을 다 답에 맞췄죠. 예? 자, 열의 명호품에서 40가지 질문을 했는 건 어디까지 해서 마칩니까? 7회차 설법까지 해서 해에서 마칩니다. 그죠? 그 신해 행할 때 행에서는 몇 가지 질문이 일어납니까? 운흥 200 병사 2000이라고. 이세간품에는 200가지 질문을 하고 2000가지 답을 하죠. 200가지 질문을 했는데 200가지 답을 해야 되는데 왜 2000가지 합니까? 자비로우면은 사람이 10가지, 1000가지 답을 다 해줍니다. 여기 동대구역 어디 갑니까? 저 밑에 택시 타고 몇 번 어떻게 가면 됩니다. 지하철 어디로 가시고 돌아갑니다. 걸어가면 저쪽 길이 빠릅니다. 버스 타고 몇 번 타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힘들면 내인데 업히세요. 뭐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악독한 놈은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들. 자비 없는 걸 우리 무자비라 하잖아요. 아는 무슨. 그러니까 무자비도 모르고 서세지니까 진짜 무자비한 사람이지. 자비 반대말은 무자비. 이제 영어로 한 수 올려가지고 no mercy. 이놈 새끼만 no mercy. 예. 그러면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길 가르쳐달라면 어떡합니까? 나 이 동네 안 살아요. 내년 대답도 안 하고 참 가버리고 아주 무자비한. 그 사람 대답하는 거라든지 눈빛만 봐도 금방 처음 만났는데도 깊이를 알 수가 있죠. 옷매무시만 봐도 신발만 봐도 알아요. 신발만 봐도 저는. 자, 40가지 질문을 청하다. 뭘 40가지 질문이냐 쭉. 그리고 오늘 열의 명호품까지는 한 시간 마치고 또 다른 거 갑시다. 만약 세존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원컨대 좋아하는 바를 따라 부처님의 세계와 부처님의 머무신과 부처님의 세계의 장원과 부처님 법의 성품과 부처님 세계의 청정함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부처님 세계의 채성과 부처님의 위덕과 부처님 세계의 성취와 부처님께서 큰 보리를 열어 보이소서. 그것도 부처님이 해놨는데 또 깨서로 왜 읽느냐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렇게 극존칭을 써야 돼요. 경전 읽을 때는. 예? 시방 일체 세계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이래야지 세존이 이렇게 막무가내 안 돼요. 일체 보살을 성취하게 하는 연고며 열의 종생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구하는 연고며 한 중생도 구하기 버거운데 일체 중생을 왜 구하노?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또 어떻게 하냐 영원히
일체 번뇌를 여의게 하는 연고며 일체 모든 형을 분명히 아는 연금이 일체 모든 법을 연설하는 연금이 일체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연금이 일체 의심의 그물을 영원히 끊는 연고며 일체 희망을 뽑아 제거하는 욕망이라 봐야 되겠죠? 예. 욕망이라 보겠어. 예? 희망이라 그러면 희구하고 바라는 바의 욕망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우리는 바라는 바가 없기 때문에 반야신경은 뭐라고 하나입니까? 이무 소득고로 관자재보살은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삼세재불도 모든 삼세보살도 그 길로 가셨다 이런 말이죠. 일체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깨뜨려 소멸하는 연고인이라 모든 보살의 십주와 십편과 십회안과 십장과 십지와 십원과 십정과 십통과 십정을 말씀하여 주소서. 또 열의 지위와 열의 경계와 열의 실력과 열의 행하는 바와 열의 힘과 열의 두려움 없음과 열의 삼매와 열의 신통과 열의 자제와 열의 걸림 없음을 설하여 주소서. 열의 눈과 열의 귀와 도대체 부처님 같은 눈은 뭐고 부처님 같은 귀는 뭐냐 이거지. 예. 부처님 같은 눈, 코, 입, 귀를 우리는 염불할 때 뭐라고 했죠? 아미타불 어디에 계시더냐? 염도 영궁 문염처 육문상방 자근강이라. 잡념이 다 끊어진 그 자리가 부처님의 눈, 코, 입, 귀가 돼서 항상 육문이 부처님의 광명을 나타낸다. 육문 상방 작은 강. 눈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귀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뭐 만난 거 이런 거 집착도 없고 좋은 향기도 집착도 없고 우리는 뭐 좀 좋은 거 조금만 해서 뭐 그 달라붙어가지고 평생 내 취미가 있다 그 달라붙어본다. 무색생향 미처 보면 반야신경에 있는 거고 나는 안 무상해. 무상한 거는 부처님 당신이 얘기한 거고 나는 절대 무상할 수 없어. 영원히 살 거야.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한테는 많죠. 열의 혀와 열의 몸과 열의 뜻과 열의 변제와 열의 지혜와 열의 가장 수성함을 말씀하시니 원컨대 부처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들이 마음에 생각한 바를 아시고는 그 마음으로 생각해도 쫙 알아버려야 돼. 이런 걸 이제 선타바라 그래요. 선타바. 그 부처님이 생각하신 걸 제자들도 알아버려야 돼. 예. 그 남녀지간에는 뭐라 했어요? 이심전심 말고 이찡 전찡. 찡긋하면 바로 그 알아버린다니까. 그때 세존이 모든 보살들이 마음에 생각한 바를 아시고 그 종류를 따라서 신통을 나타냈대. 해설. 그 첫 번째 근기에 따르는 여기서 이제 본문이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본문도 다른 거 많은 거 쓸 수 있지만은 그 책을 짧게 구성하다 보니까 뭐만 썼어요? 40가지 질문만 써놨어요. 첫 번째 근기에 따르는 열의 무방 대용에 대해서 열 가지 질문을 한 후에 법을 청하는 까닭을 설명하고 두 번째 부처님 깨달음의 인에 관한 열 개의 질문을 한다. 세 번째 열의 안쪽에 품고 있는 덕에 관한 열 가지 질문과 네 번째는 열의 최상에 대해서 열 개의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문수보살의 설법이라 해설 또 합니다. 그때에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더러 일체 보살 대중을 두루 관찰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 문수보살의 설법이 왜 내가 여기서 나왔을까요? 이해차 설법주가 누구기 때문에 문수보살. 문수보살을 다른 말로는 묘수보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묘수. 이 모든 보살들이 심히 희유하도다. 여러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국토는 불가사의하며 부처님의 머무신과 부처님의 세계의 장과 부처님의 법의 성품과 부처님의 세계의 청정과 부처님의 설법과 부처님의 출현안과 부처님 세계의 성취와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불가사의하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불자들이여 시방세계의 일체 부처님들께서 모든 중생을 좋아함과 욕망과 같지 아니함을 아시고 그 응하는 바에 따라 법을 설하여 조법하시며 이와 같이 내지 법계와 허공계까지도 같이 하셨나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여래께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사천하에 가지가지 몸과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색상과 가지가지 길고 짧은과 가지가지 수명과 가지가지 처소와 가지가지 모든 근과 가지가지 나는 곳과 가지가지 말씀의 업과 가지가지 관찰로서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알고 다르게 보게 하시느니라. 불자들이 여러 불자들이여 여래께서 이 사천하에 혹은 이름이 일체 어성이며 혹은 이름이 여기서는 저기 여래 명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의 명호,
명이라고 했을 때는 각각 이름이 다른 것을 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해석을 해놓고 호라고 하는 것은 열의 영공 정명제 명영조 선서 세간의 무상서 조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돼도 그래 이름하고 비루자나 부처님이 돼도 그래 이름하고 아미타불이 돼도 그래 이름하고 그죠 가스불이 돼도 그래 이름하는 것은 공통적인 이름이다 이 말씀입니다. 통별이 다르다 별로 다를 때는 그냥 석가모니다 이런데 여기서 일체 의가 이루어진 것이 올바른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은 다른 말을 원만월이고 원만월이니까 달빛이 뭐 이쪽 저쪽 가리겠어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비춰주죠. 혹은 이름이 사자후며 혹은 이름이 서가모니며 혹은 이름이 제칠선이라. 그러니까 열의 명호품에 서가모니라고 딱 적어놨어요. 서가모니가 바로 누구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저기 입법계품 가면 해탈장자편에 가면은 아미타불이 곧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딱 명시해놨어요. 그럼 환경을 익숙히 강의 들은 사람들은 안 속는데 못 들은 사람들은 뭐 다르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 한 번도 안 받으니까 그래. 혹은 이름이 제7선이니라. 이거는 이제 저기 바람문 개통에서도 그래 얘기하죠. 힌두교에서는. 혹은 이름이 비로자나며 혹은 이름이 구담시며 혹은 이름이 대사문이며 혹은 이름이 최성이며 혹은 이름이 도사이시니라. 이와 같은 이름이 그 수가 10천이니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제각기 다르게 알고 보게 하시느니라. 왜 그래요? 모든 중생이 업이 다르기 때문에.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예? 어떤 사람은 원숭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개를 좋아하고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코끼리 좋아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가 달라서? 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채식 좋아하고 육식 좋아하고 멸치 좋아하고 어떤 사람 고래 좋아하고 다 달라요. 예? 뭐가 달라서? 업이 다르기 때문에. 시방 모든 시방 세계의 열의 명호가 한량이 없으면 가지가지로 같지 아니하니라. 그럼 일본 말도 한국 말도 중국 말도 영어도 뭐 프랑스 말도 이태리 말도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살아온 환경과 시절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도 다를 수밖에 없고 문화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다른 것을 없애지 않는 것이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차별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평등이다. 요즘 한참 거꾸로 되어버렸죠. 회색이 평등이 되려면 골치 아픈 것이 까만 거는 까맣고 흰 거는 희고 까만 거 이거 좀 색깔 칠해야 되니까 잿빛 딱 해가지고 야 백조 이리 와봐 너도 좀 평등하게 살아야 돼 회색으로 딱 칠해버리고 까마귀 너 이리 와봐 너도 평등해야 돼 회색으로 뺑기 칠해버리고 이게 되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개 잘 써놓는 걸 왜 공부를 안 하냐고 모든 지방 세계의 열의 명호가 한량이 없으며 가지가지로 갖자 열의 명호가 한량이 없는 것은 누가 한량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 몇 분? 스님 몇 분 아미타불? 아미타불 한 분 일로 하면 이제 큰일 난다 도마주기 무한극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니도 아미타불 나도 아미타불 싹다 아미타불 우리 전부 아미타불이요 우리 전부 아미타불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죽을 때 되면 뭐 해야 돼요? 내 아미타불 어릴 때는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나중에 오래오래 하면 나무 아미타불이 지아미타불 내가 내아미타불 되네. 그렇지. 내아미타불. 자 마지막에 이제 그 한 꼭지 이제 해석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째는 부처님의 경계를 헤아릴 수 없어서 각가지 경계로 중생을 보게 하는데 각각의 사천하에서 서로 다른 열 가지씩 열의 명과 있음을 설한다. 하원경 7처 9의 39품 설법 중에 앞서 설한 1회차 6품 뭐죠? 세주미음 열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지 하장세계 비로자나 품이었죠. 예? 그것은 불법에 마음을 내었으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믿을 대상이 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위치 지위의 공덕을 유쾌해서 보여주고 지금 여기서 2회차 6품 뭐죠?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 6품에서는 뭡니까? 보강명절에서 문수보살이 해주가 되어 부처님의 가위를 믿어 들어가는 십신법을 설하였다. 6품 중에서 제1품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완전히 새겨버려야 됩니다. 바느질 하듯이 콱 찍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얼음하게 매듭 안 지으면 안 되고. 예? 이게 저하고 이렇게 1년 동안 환경 한번 개요를 설명하면서는 개요에 대해서는 구구단 외우듯이 쫙 잡아버려야 된다. 구구단이 뭐냐 가지고 책받침 보고 이러면 골치 아프다고. 제 입에서 나오듯 저는 하도 이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제 입에는 환경이 문신이 될 뿐 같아. 안 보여요? 예. 환경이 막 온몸에 문신이 되어버릴 것 같아. 내 함경이 막 문신이 되어버렸다니까, 문신이. 이 문신이 안 보이면 그 이상한 사람이나, 그 뭐 조폭들 그 문신은 그 문신도 아니다, 그거 지지분하고. 이런 문신을 박아라고. 마음에다가 문신을 박아버리라니까요. 예? 문신이 아니고 문심이다, 문심. 혓바닥에 그냥 함경을 박아버려야 돼. 이게 우스운 얘기예요. 눈물 나는 얘기지. 청춘을 다 바쳐서 일생을 다 바쳐서 하고 있구만. 눈물이 나구만. 내가 오죽하면 법문할 때 내 일생이 여기 다 와 있다고. 눈물이 빙글 돌구만 지금. 조금 전에 울 뻔했어 내가. 안 믿어주니까. 6품 중에 제1품 즉 전체적으로 제7품에 해당하는 연애 명호품 처음에는 제2의 설법의 서론을 말하였고 다음 59의 사신문을 서라고 다음은 시방세계에 있는 부처님의 명호를 서라 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향해 교화하고 조복하고 제도하는 이런 모든 근기와 수준에 맞춰 가지가지 미묘한 상호를 보이며 또한 자유롭게 하연하여 보인다. 그런데 부처님의 명호는 덕을 표현하는 그심으로 열의 10포를 중심으로 열의 10포하지만 열의 은공 정변지 명영조 선소 세간의 무상자 조우장부 천인사 불 세존 몇 가지요? 11가지라도 하음에서 몇 가지다? 10가지다. 9가지라도 10가지다. 조금 모자라고 넘치는 것도 없고 무조건 100가지도 열이고 1000가지도 열이고 10개는 열이 아니라 원만한 숫자 전체다 이 말입니다. 예? 퍼펙트한 10분의 10. 일본 가면 그 소바라고 있잖아요. 메밀. 18소바라고 있어요. 10. 욕하는 것 같은데 1할, 2할, 3할, 4할, 5할, 6할, 7할, 8할, 9할 18소바니까 뭐냐? 100% 소바다. 그 열이라고 하는 건 100이요. 100%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하음경에서 열이라는 거는 열이 아닙니다. 이 1, 2, 3, 4, 뭐 10 이런 게 아니라고. 꽉 이 말이에요. 원만. 달빛이 딱 내리쬐가 꽉 원만 이렇게. 예. 예. 꽉 차버린 거. 그러니까 한 번씩 제게 얘기하잖아. 저 안 보이는 별 넘어 별까지 바라고.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 못하는데 지나온 전생사가 안 보이겠어요? 까마득한 전생사에. 그러면서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업을 짓고 내가 못된 짓 하는 거 보니까 그때 그런 일들이 아직도 내 인데 남아있는가 같다 생각하고 또 염불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보이는 별 못 보는 건 누가 못 보노?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별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별 못 보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다음은 시방세계에 있는 부처님의 명호를 설하여 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고 제도하는 일은 아 중생이 말 안 듣거든. 오직 뭐 말은 벼룩이 섬을 데리고 가지 중 세 명 못 데려간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근기와 수준에 맞춰 가지가지 미묘한 상호를 보이며 또한 자유롭게 하연하여 보인다. 그런데 부처님의 명호는 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열의 10포를 중심으로 무수한 명호를 설하여 열에께서 하시는 교화를 보이신 것이다. 앞에 품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는 열의 오래고도 오랜 역사를 읽었다. 무슨 품이죠? 비로자나 품이죠. 그죠? 그 긴 겁을 수행해 온 열의 덕화를 네 꼭지만 있었죠. 거기는 열 꼭지 중에서도 그렇게 비로자나 품이 완성품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청량국사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온 열의 덕화를 어찌 한두 가지나 열, 스물 등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명호만을 한 품으로 삼았다. 이건 우리 어른 선생님이 해석이에요. 위에 40가지 질문은 제2에서 7회까지 대답이 설해진다. 1회에서 설한 바를 기준으로 부처님의 강명 한 구절이 누락되었다. 그 제일 마지막은 제가 써놨네요. 자, 이 시간 열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 사성제 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